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생TV의 빅버드입니다. 비생TV 스타 강사 코너에서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윤회 프로그램에 짜여지는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 주제였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와 함께 이번 주제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전체 강의 주제인 영혼의 여행과 진화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윤회라는 내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 윤회라는 말이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급급한 일상에 전생, 현생, 내생까지 이어지는 윤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회라는 단어는 동양적 사상이나 종교에서 주로 언급되는 말인데 오늘 시간에는 윤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적 의미와 일반적으로는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우주적 의미의 윤회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윤회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영혼의 삶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회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인생과 윤회?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 의미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인 거죠. 영혼백을 품고 있는 인간이 생명의 순환주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여정이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순환주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인간은 세상에 한 번 나오면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죽는 인간의 삶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생명의 순환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생명의 순환주기 속에 영, 혼, 백의 에너지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세상에 펼쳐진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윤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윤회의 일반적 의미가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윤회란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 생명의 순환주기 속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영혼의 여행이라 할 수 있죠. 윤회의 의미를 인간만이 아닌 영역으로 조금 더 넓혀보면 윤회란 생명의 순환주기를 가진 생명체의 몸속으로 영혼백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윤회의 의미를 우주적 관점의 큰 틀에서 정리하면 생명의 순환주기에 영혼백 에너지 순환이 함께하는 대우주의 생명 순환 시스템을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고 영혼은 물질 체험, 즉 윤회를 통해서 진화한다고 보면 쉽게 윤회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영혼의 진화, 영혼의 여행, 생명의 순환주기와 같은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동안 앞선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라 생각되는데요. 지난 강의와 빛의 생명나무의 여러 강의들을 살펴보시고 기억해 보신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순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들의 여행, 윤회에 대한 좀 더 깊은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음 네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회는 각본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윤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원리. 세 번째는 윤회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빛의 일꾼으로서의 윤회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소주제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유추가 되시는지요? 첫 번째, 윤회는 각본이 있는 프로그램이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회는 각본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을 지금의 나의 삶으로 범위를 조금 좁혀보면 내 인생에도 각본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 팔자가 정해진 프로그램이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공감이 되십니까? 각자 세상에 처음 나왔던 환경은 다르지만 살아오는 동안 그때그때 나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선택한 결과대로 온 것이 내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개별 영혼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나 윤회의 삶에는 각자의 자유의지 영역 너머에 각각의 생 속에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살펴볼 만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제 경우는 남도 지역에 그야말로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고 형제는 3남 2녀로 5세, 위로는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증조모님까지 계셨을 때는 4대가 함께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않은 아버지 형제까지 같이 지냈으니 대가족에다가 지금은 정말 보기 힘든 다사다난한 환경을 경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자란 다섯 형제들의 성격과 삶을 지금 와서 되돌아보아도 다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인연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각자의 삶은 나름의 굴곡과 행로를 가진 여정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윤회의 삶에는 각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영혼에게 주어지는 물질 체험 중 한 번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지구에 태어나 살고 있는 영혼인 우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나왔죠. 지역, 국가, 민족, 성별, 지적 능력, 경제적인 수준, 개인의 성격과 체질, 건강 상태 등등 이런 제한된 조건으로 한 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삶, 즉 한 번의 윤회죠. 이 한 번의 윤회 속에서 현재 75억 지구 인구가 가진 의식이 지구 행성의 의식의 차원, 즉 지구 행성의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이 중 한 번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체험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답은 75억분의 1 정도의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가족과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간접 경험, 그리고 체험을 감안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너무나도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은 늘 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타인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말하고 있죠. 한 발짝만 자신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렇듯 영혼의 물질 체험에서 한 번의 삶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구간을 나누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윤회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과정 중에 주어지는 각각의 삶 속에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윤회는 각본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윤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윤회 프로그램의 진행 원리를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성 영단에 속한 영혼들은 그 행성의 진화 주기에 맞춰 진행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다양한 인생 속에서 발생되는 카르마와 카르마 해소의 과정이 윤회 프로그램에 맞춰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영혼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윤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행성 영단에 속한 영혼들의 윤회 프로그램은 그 행성의 진화 주기에 맞춰 진행된다가 첫 번째 원리였죠. 일반적으로 영혼들은 각자의 진화 여정에 따라 영혼의 진화 수준에 맞는 행성의 영단에 입식됩니다. 행성도 행성에 가이아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행성 안에 입식된 영혼들의 의식을 품고 그 영혼들의 의식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 존재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행성 가이아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성의 의식 안에서 영혼들이 다양한 물질 체험을 거치며 의식이 확장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행성의 의식, 행성의 의식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의 가이아 의식은 몇 차원이었죠? 지구 차원 상승 이전에는 17차원 가이아 의식이 주관하는 행성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지구 차원 상승과 함께 물질 세계의 잠의원을 건설하는 창조주의 꿈을 실현한 시기에 접어들어 18차원 행성 가이아 의식이 주관하고 있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즉, 지구 행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우주 7주기를 여는 실험 행성, 종자 행성이었으므로 대우주에서 유일한 1차원에서 18차원까지 모든 영혼들의 의식을 담을 수 있는 18차원 가이아 의식의 행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들의 윤회 프로그램이 행성의 진화 주기에 따라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구 행성의 가이아 의식 차원에 대해 말씀드리니까 조금 의아하시죠? 큰 틀에서 본다면 지구 행성도 진화의 주기 속에 있었고 지구 행성 자체의 진화는 4차원의 물질 문명에서 진화하는 행성이었지만 대우주의 진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행성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양한 차원의 영혼들이 입식되어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영혼은 4차원에서 6차원 의식으로 진화하는 영혼들을 포함하여 8차원, 10차원까지 진화하는 영혼들의 윤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구의 차원 상승과 대우주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는 특수 영혼들은 그 역할에 따른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구 행성에 입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은 한 번의 삶이 끝나고 다음 삶을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 영단의 진화 주기에 맞춰 영혼들의 전체 윤회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큰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하나씩 채워가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혼의 다양한 윤회 과정 속에서 카르마를 짓는 과정과 카르마 해소의 과정이 윤회 프로그램에 맞춰 진행된다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 어떤 것인가요? 저는 왜 윤회 과정에 카르마를 지으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의 신성을 품고 세상에 나와 영혼의 진화 여정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 왜 카르마를 지어가면서 영적인 진화와 성장을 해야만 하는가? 답이 금방 떠오르십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갈등과 모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고통 없이 성장하는 삶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패와 좌절 없이 성공하는 인생이 많이 있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여정이 고달프지 않은 꽃길 인생이라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윤회의 여정이 갈등과 모순, 충돌과 혼란, 슬픔과 좌절을 겪으며 카르마를 짓고 지은 카르마를 갚으며 가야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 사이에는 각자의 자유의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자유의지의 남용이 발생하게 되고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한 이성과 감정을 가진 본질적인 모순으로 인해 개인의 욕망과 본능, 가치관의 차이 또는 집단이나 사회, 민족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가해자로서 카르마를 짓는 삶이 있고 때로는 전생에 지은 카르마에 따라 피해자로 카르마를 갚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카르마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또는 생명체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부 종교에서는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 맞춰 왜곡되어 죄를 짓거나 선업을 지으면 천당과 지옥에 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서 천당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카르마를 지은 결과에 따라 스스로 그 카르마를 해소해야 되는 과정이 윤회의 프로그램 속에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의 물질 체험의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또는 공적인 위치의 역할자로서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하거나 훼손함으로써 카르마를 쌓거나 반대의 경우가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윤회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인류의 역사는 늘 바람잘날 없는 갈등과 모순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펼쳐진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물질 세상이 운행되는 기본 원리가 모순과 갈등의 불완전함 속에서 음과 양의 이질성, 양극성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상극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모습이고 또한 개인의 인생살이의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든 사회 속에서의 공적인 역할자이든 모든 영혼은 윤회의 삶 속에서 카르마를 짓고 또한 자신이 지은 카르마는 스스로 해소해야 되는 것이 물질 체험을 하는 모든 영혼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질 때 다양한 인물로 다양한 인생을 살면서 공적인 역할에 따라 쌓게 되는 공적 카르마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짓게 되는 개인 카르마들을 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윤회 프로그램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회 프로그램은 영혼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진행된다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창조주의 조물 과정을 거쳐 탄생되는 개별 영혼들은 창조주의 의식의 한 조각이라 할 수 있는 고유한 사고 조절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고유성, 개별성이라고 여러 강의에서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유한 사고 조절자의 내용에 따라 독립적인 영혼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영의 독립성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여행을 하는 윤회 프로그램은 영혼마다 다르며 영혼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짜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윤회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회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누가 준비할까요? 윤회 프로그램은 아바타의 본령이 직접 준비하며 11차원 천상정부 환생위원회와 카르마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는 본령과 천상정부가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상호 협의를 거친 윤회 프로그램의 준비는 미리 보기와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삶의 내용들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윤회 프로그램에 나와 함께 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윤회 프로그램은 각본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영혼을 주인공으로 하는 윤회 프로그램 각본이 11차원 카르마위원회와 환생위원회 본령에 의해 준비되면 그 다음은 주인공과 함께하는 배역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역할을 맡는 영혼들, 친구와 동료, 배우자나 연인 등 많은 영혼들이 윤회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물질 체험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인연법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준비된 프로그램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만나고 가슴을 애이는 이별을 하고 필연으로 만나 부부가 되고 가족으로 이어지는 여러 인연들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준비와 계획에 의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빛의 생명나무에서 전해드린 여러 강의의 내용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0년을 사는 동안 당신의 인생을 준비할 때 당신의 본령과 하늘은 당신의 80년 인생보다 최소 2배인 160년, 많게는 200년이 넘는 하늘의 시간 동안 윤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하여 당신이 이곳 지구 행성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우연히 존재하거나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느끼는 외롭고 고달프고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당신의 모습과 삶의 여정에는 늘 하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일반 영혼들의 윤회에 대한 기본적 개념,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원리, 그리고 윤회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차원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하늘 사람들인 빛의 일꾼들의 윤회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물질 체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일꾼들은 일반적인 영혼의 진화 과정에 있는 영혼들이 아닌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과 함께 대우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역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일꾼들의 윤회 프로그램은 일반 영혼의 진화 여정과는 다른 빛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준비된 윤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예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빛의 일꾼이라면 언제 지구 행성에서 윤회를 시작했을까요? 지구 차원 상승 계획인 테라 프로젝트가 25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빛의 생명나무의 글과 유튜브 강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빛의 일꾼은 250만 년 전에 지구행성 영단에 입식되어 지구 차원 상승 과정의 역할을 위해 윤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250만 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약 36회 정도의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일꾼인 당신의 윤회 프로그램은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마지막 순간의 때에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빛의 일꾼으로 하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새로운 정신 문명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위해, 봉사자의 역할을 위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하늘 사람의 역할을 위해 빛의 일꾼들의 윤회 프로그램은 눈물 나는 삶의
여정이 새겨진 빛의 일꾼들의 슬픈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겪을 고통을 함께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편할 줄 알아야 하는 250만 년 전 하늘에서 서약한 대로 하늘의 의지와 하늘의 마음을 땅에서 전해야 하는 빛의 일꾼들의 윤회의 과정은 이 우주에서 물질 매트릭스가 가장 짙은 어둠의 행성인 지구에서 250만 년 동안 하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온 어렵고 고달픈 힘들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눈물과 고통 속에 달려온 힘겨웠던 하늘 사람들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윤회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회란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 생명의 순환주기 속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영혼의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회의 삶에는 각자의 자유의지의 영역 너머에 각각의 생마다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물질 체험에서 한 번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진화는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 윤회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윤회 시스템은 자유의지와 카르마 에너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윤회 프로그램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윤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영혼이 속한 행성의 진화 주기에 맞춰 진행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다양한 인생 속에서 발생되는 카르마와 카르마 해소의 과정이 윤회 프로그램에 맞춰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영혼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윤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윤회 프로그램의 특성은 영혼마다 영혼의 여행을 하는 목적과 과정이 다르므로 윤회 프로그램은 영혼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짜여지는 것입니다. 윤회 프로그램은 본령이 직접 준비하며 11차원 천상정부의 환생위원회와 카르마위원회에서 본영과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일반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물질 체험의 과정이며 빛의 일꾼들의 윤회 프로그램은 일반 영혼의 진화 여정과는 다른 빛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준비된 물질 체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 시간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준비와 계획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며 땅에 드러난 모든 것에는 늘 하늘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7강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원리에 이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윤회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카르마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